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요. 오늘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의 만남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관건이 선거에서 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연대를 하느냐에 관심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해야 한다. 조국 대표는 양당은 대한민국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메시지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뭐 드디어 대표 대 대표로 만났고요. 이제 같이 어떻게 합심하고 이번에 윤석열 심판, 또 검찰 공화국 심판, 또 김건희 씨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느냐, 이거를 이제 같이 합심을 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저는 사실 제가 오늘 나온 단어 중에 제가 써오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조국 대표는 사실을 윤석열 탄압의 상징 같은 인물이고 지금 거의 끝에 있기 때문에 검찰 공화국을 종식시키는 이른바 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한 축.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워낙 민생에 강하기 때문에 지금 민생 파괴된 윤석열의 민생 파괴에 대한 심판. 이거 두 개를 양쪽에서 학익진처럼 좀 펼치자. 학익직 전법을 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단어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새 제가 거북선입니다. 이러면서 온갖 손을 비유가 들고 나옵니다. 온갖 비유가 그래서 난무해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제 합심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뭐 사실 이제 지금 그 비례대표에서만 경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여기서는 아무래도 지금 조금 조국 혁신당의 세가 조금 올라오고는 그러니까 있죠. 네, 지금 최근에 본거 보니까 거의 20%가 올라간 것도 있던데. 생각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이게 깜짝인 거죠. 모지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저도 주변에 많이 저기 하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조국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었어. 조국에 대한 연민과 동정과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의 의식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였어. 이걸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다만 이제 비례대표를 가지고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 이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조금 선명하거나 강성이지 못한 부분을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매운맛으로 쳐주기를 바라는 이른바 중도 세력이나 강성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 세력이 조금 더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투표율을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한편 또 신장식 변호사가 그렇죠. 정의당 영입인재로 쪽에서 들어왔죠? 영입인재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진보 쪽이나 정의당 쪽에서도 많이 이쪽으로 좀 표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고, 한때는 파란색 옷을 입고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고 했을 때는 무언가 민주당 핵심 세력들은 선을 긋는 듯한 그렇습니다. 느낌을 주고, 아, 좀 껄끄럽다, 이게 계륵 같은 존재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도 했는데,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금 지지율이 비례 후보 뭐20% 가까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이대로 가다간 차라리 민주 대연합의 조국 혁신당을 같이 묶어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전략적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에서는 당연하게 대연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비례정당에서 이걸 합하거나 이러는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갈것 같습니다. 근데 별도로 가더라도 전체적인 파이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례연합정당과 조국신당을 합해서 국민의당을 좀더 넘거든요. 오히려 여기서는 개혁신당이 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지금 압도하고 있고, 타이밍도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들고 있는 기치도 정말 새파란 불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거라고 보여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열린민주당 출신으로서 4년 전에 열풍을 느꼈습니다마는 4년 전에는 5.4%였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에 비해서 두세 배, 네 배까지도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뭐 최소 대여섯석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최소. 관측이 있죠? 네. 그리고 조국 신당에서는 10석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대로 된다면은 그 시민연합정당에서 나오는 또그 의석수가 10석이 되거든요. 그럼 둘이 합해서 또,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 구성에서도 나쁘지 않은, 이런 구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공천 과정에서 네. 소위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세력들은 친문 학살 공천이다. 이러면서 친문들이 공천 못 받은 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아울러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데 저렇게 지지율이 나오고 저렇게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공천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민주당이 대세를 깎아먹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주로 이제 그쪽에서 좀 떨궈져 나간 사람들이 네네. 주장하시는 거고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예. 야 정말 쇄신 공천을 세게 했구만. 뭐냐면 이건 다선 중진들 예. 그다음에 현역들 또 기존의 텃밭에서 굉장히 네.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저도 이번에 좀 놀란 게 예. 저는 상당히 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 내에서는 비주류 쪽에 속하거든요. 뭐 그렇죠. 여태까지 쭉 예. 그래왔기 예.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 굉장히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 대외적으로 혁신과 개혁을 보여주는 공천을 했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 친문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 사실은 진짜 친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매문, 문 대통령을 좀 팔고 다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매문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매문, 예. 매명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뭐 친명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나가서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누구랑 가까워 그럼요. 이거죠? 그런 식으로 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